12월 24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일상생활이 바뀐 가운데 복지 관련 단체들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8일 2020 대전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전사회서비스원 기능에 최적화란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시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들에게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실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충남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2020 공공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충남 사회복지행정공무원의 복지정책 추진을 격려하는 기념식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이하면서 또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또 앞으로 20년 동안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제시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방송을 접목해 복지정책의 발전과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최된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복지TV 세종방송이 참여해 축적된 기술력과 이동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시민이 SNS를 통해 생일 이벤트로 시작한 진심 연탄 기부에 시민 74명이 참여하여 총 8,032장의 연탄을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32가정에 기부하였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떼고 계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이벤트로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총 74분이 함께해 주셔서 총 32개 가정에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원래는 봉사를 저희가 하면서 했으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할 수가 없었기에 연탄 배송 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심 연탄 기부가 SNS로 확산되면서 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고재은 대표와 함께하는 시민공감 회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까지 나눔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진심이 전해지는 연탄 배달 현장에서 대상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을 보태주셔서 참 이유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도 없습니다. 내가 80이 넘었지만 참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 진심 연탄 기부 소식을 듣고 의정부 송추 가마골 이상훈 대표는 한우 불고기를, 담은 캘리그라프 신희찬 대표는 희망 메시지 캘리그라프 액자를 기부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여 더 풍성한 나눔이 되었습니다. 콩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따뜻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4일 사회적 경제인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장으로 꾸며진 2020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회적 경제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남 도청에서 가진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참여했고, 유튜브로 생중계해 사회적 경제 기업 간 협력과 연대의 장을 넓혔습니다. 행사는 사회적 경제 육성 유공자 표창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기부식에 이어 스타 기업 선정 경진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